아들을 동궁전 탐방위로 참관 후 권위관의 도움을 받은 것을 아버지 소식을 알 수 있을까 싶어서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뭔가 계속 뒤를 캐고 있었나? 과거에... 내게 할 말이 있다고. 서암덕을 궁으로 데려가서 나보고 지금 네 말을 믿으라고. 살인을 했든 난 반드시 궁으로 데려갈 거니까 최선을 다해야 할 거다. 내 앞길 막... 빠진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이래? 아, 사실 내 손으로 죽이기 전에 당장 저 노력하면 될 줄 너에게 진심이라고 없습니다. 선택 끊어내리라. 약속 드릴 수 없습니다. 입니다. 우리 감히 상전에게 누명을 씌워서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죠. 사실이냐? 내게 맞잡을 거라. 아니요. 책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총 좀 봐봐.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모릅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오늘부터 이곳이 이 해월각도 결국 저 아이로부터 참 예쁜 이름이로구나. 말은 저주하는데 실제로 배분되는 건 한 말 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야! 중돈이 여기 다 정리돼 있어. 하지만 박경우를 궁으로 데려가는 것까지가 우리 임무 아닙니까? 난 끝까지 파헤칠 거야. 산이 되겠지요. 예. 떠나셨으니 가만히 계시지는 않겠지요. 허라이. 아이고, 맞춘다. 백성의 등골이나 빼먹는 부패한 자라면 정황이 여기 있더군요. 버리시지요. 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받은 곡식을 마지막으로 갚는 날이더군요. 있습니다. 결국 사말은 도민 그쪽들 말이 맞습니다. 스승께서 지금까지 만드신 이론을 내 자식들이자 다음 왕세자 후보를 벗으로서 부탁합니까? 예. 게다가 아직 최종 심사가 남아있어요. 만만하다는 건 필시 다른 꽁꽁이가 있다는 겁니다. 정녕 이 비방서가 도성에 돌고 있다. 이봐, 이거는 역주기 전은 못 갑니다. 형님은 결국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쿵, 쿵. 무슨 소리십니까? 제가 좋아. 우와.
이태용 가마가 궁에 닿기 전에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서암덕을 회유하고 음악에서도 땀남을 품고 계시니 이참에 결 살인자가 되도록 내버려둘 순 없지 않습니까? 내세요. 개성대군은 한성으로 오는 가장과 증좌를 손에 쥐고 나면 제가 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가보시면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주상도 개성대군의 비밀. 전화를 언제까지 기다리시게 할 겁니까? 그걸 이리 주...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전. 좋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여인의 모습을 한 개성대군의 첫... 이제야 정신입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은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 그래서 몸을 숨기고 있거라. 아바아마,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 역적이 아닙니다. 수행하고 군까지 데려오기 위해 지금껏 다 했다. 그럼 이게 다 함정이었단 말이야. 저 있는지 누가 신문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어마마마. 경합이 다 끝난 뒤 해주십시오. 개성대군의 호패만 쏙 빠진 것 말입니다. 혈기왕성한 사내가 군 밖에 나갔으니 얼른 보건군 성남대군 모두 올랐답니다. 대하주! 오늘부로 이게 뭔 일이랍니까? 이다 방수관. 어허! 네가 그런데 왜는지 당장 실토하거라. 그렇지 않아? 내 책임인지 자네가 뭐하게. 마마, 그래서 비방서를 만드셨을 때는 이제 이 자리는 세자의 스승인 시강과 신단 말씀이시옵니까? 이는 이슬슴 과인이 어찌 그대만 탓할 수 있겠는가? 그런 줄로 아옵니다. 새로운 방식이라. 이제 꽤 바빠집니까? 예, 어느 당입니까? 때때로만 된다면 아주겠습니까? 어떻게든 접촉하려 들 것이옵니다. 교지를 받고 궁금하시오.
나보고 싶은 난 반드시 군으로 데려갈 거니까 내 앞길 막으면 전부 죽여버릴 거니까. 넌 이미 자격 없어. 당장 동궁장입니다. 까놓고 그건 엄마 초월이를 제첩으로 드릴 수 있게 해서 저도 노력했사옵니다. 그러고 여느 양반 사내들과 다를 것 같으냐? 제 인생을 맡길 생각 없습니다. 내버려. 마음을 준 것도 키운 것도 또 여자라 해서 그 삶이 다르지 않... 나도 내 자리. 그러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리를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라. 이제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괜찮아. 시청을 잘해줬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 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자네도 내가 초월의 여인가 봅니다. 이 해월각도 약속한 대로 내일 동이 트면 뿌리니까 한 말 다섯 개 들으시면 됩니다. 아님 누가 빼돌렸거나. 이렇게 싸웁니다. 이리 쫓겨난 마당에 저 선생이 꼽시죠. 아니, 난 저자를 설득해서. 대신들의 태켄의 운명을 살릴 수 있을까? 야, 합니다. 이현아! 아니구나. 집까지 두실 때는 언제고. 여기 있더군요. 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 전에 조각남 파편 없는 날이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뗀 사막 날 미천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예, 일할 생각이 없는데. 나라 저희 아버님을 아십니까?